아침에는 너와 이 나니 항나니 몇 개야? 다섯, 열, 열다섯. 와, 이렇게 한꺼번에 했네. 이거 물지는데 저게 뭐 보라색 곳이 뭐지? 하고 보니까 이거 왜 이거 눈뜨기 장미인가 이렇게 못 보고. 아이고 이뻐라. 이게 크리스마스로 이제 꽃에 보라색 꽃이 폈기를 발견하는 이 떨. 아이고 너무너무 이뻐요. 성큼성큼 하게 걸어가는 듯한 풍경. 아, 이름 알고 나니까 제대로 꽃을 이해해요. 아, 이렇게 해서 이름을 지었구나. 이제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는 봉숭아가 많이 커서, 이제 이렇게 흙이 점점 안 보이게 조금 차가는 것 같아. 수익도 한참 이렇게 커가고, 저기 온실들 모아놨고, 이제, 아버지 달팽이 약을 뿌렸더니, 조금 이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기도 하고, 좀 이만큼 올라올 때까지 안 보려고 자꾸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꺼내놓고 가까이 놓다 보니까 달팽이, 아 정말 달팽이 때문에 난리 꽃을 즐길 수도 없어. 근데 노란 장미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컬러가 틀려요. 연하게 이렇게 커지면서 컬러가 변해서 이거는 빨간 장미 옆에 있는 건 붉은색을 좀 많이 띄고 얘네들은 따라가지 좋아해요. 변신을 좋아해요. 꽃이 오늘 많이 폈네. 예쁘다 예쁘다. 하하하. 네, 저기 이렇게 꽃이 봉오리가 올라왔어. 근데 또 꽃봉오리에 또 달팽이 이빨자국이 나왔네. 늦게 이렇게 지각생 하나 꽃 이쁘게 펴주겠다 했더니 벌써 달팽이가 시식하고 갔어. 그래서 이렇게 아이리스도 아이고 시국이 이쁘게 꽃이 점점 피니까 봉우리가 커져. 비 소식은 없는데 오늘 아침 좋고 오늘 해경 22도면 그렇게 좋은 뭐 이렇게 더운 날씨는 아니지만 그래서 애들 깨놀기 좋아요. 오늘 오후에는 아이들 희수아하고 아라 저학년 애들 디스코 파티 있어가지고 또 옷 갖고 뛰어야 되고 애프터스쿨에 그냥 가서 옷 갈아입혀서 또 홀에 집어넣어줘야 돼. 아 바쁘네. 봄에 행사가 애들이 있어서 그런지 10월 11월 행사 있으면 12월 또 애들 학년 끝나고 방학이니까 뭐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바빠 와중에 큰딸이 워커홀릭. 아이고 이 일에 빠져도 살다니까 내 생각엔 과로 같아. 아이고 오늘 괜찮으면 집에 오겠지만 아니면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뇌졸중 증상인지 머리 아프다가 이렇게 얼굴에 오른쪽 눈이 있는데 반에 반 정도에 이렇게 마비가 와가지고 어제 MRI 찍고 상태가 안 좋은지 또 찍고 몇 번씩이나 찍고 스캔도 하고 했는데 걱정하고 일단 병원에서 있으니까 걱정은 좀 덜하고 그냥 엄마 걱정돼서 안 떨어지려면 알아 데리고 오는데도 통곡을 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좀 오죽하면은 할머니도 할머니 딸 봐주고 싶은데 아라 때문에 집에 가는 거니까 더 걱정 끼치지 마라. 아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병원에 가보라고 밤에 그때까지도 병실에 안 나와가지고서는 혼자 앉혀놓고 온 게 마음이 걸려가지고 9시까지도 보내고 할아버지가 도와주러 가셨으니까 엄마 도와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라니까 겨우 안심하고 자는 게 아이고 저도 엄마 걱정해.
이제 물 주고 가봐야지. 이제 가봐야지. 아이고, 아침 시간에는 막 바빠서 회진하고 뭐하고 바빠서 체크하고 그가 와서 얘기하고 하려면 오전 시간은 거의 바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고 시험 갔다가 가서 어떤지 결과 좀 보고 데리고 올 수 있는지 더 있어야 되는지 봐야 될 것 같아. 아이고 아이고. 저건 뭐야? 색깔이 블루베리가 익었나 보다. 하하하하. 블루베리 수확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아침에? 사먹는 것만 못하지만 크기가. 오, 블루베리. 이렇게 블루베리 수확해요. 요것도? 어차차차. 어차차차. 아이, 웬 거미야. 닦아야 되겠다. 닦아야 되겠다. 아침에 따먹는 재미가 있는데 이 거미가 있어서 무릇으로 닦아서 톡 털어놓을 거예요. 에이, 다 여기는 뗐네. 맛있어. 닦지도 않고 톡 털어놨어. 블루베리 하나 둘 익어가면은 괜찮아요. 재밌어. 손주들 때문에 했는데 손주들은 관심 없고 요즘 얼마나 큰지 엄지손톱만한 게 응? 꽃멍울이가 나오네. 엄지손톱만하게 막 이게 체리냐 블루베리냐 할 정도로 알이 굵어요. 그러니까 쬐그만 거 이런 거 쳐다보다 안 봐. 관심도 없어. 오,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거 다 올라와서 피면은 엄청나겠네. 꽃이 포기포기마다 얘네들은 꽃을 끌어안고 올라오니까. 좋다 좋다. 수국은 좋아해요. 이게 여름 지나가면서 봄에 지나가면서 여름에 막 더 많이 피니까 지금부터 시작. 여기도 있잖아. 여기도 있고. 어딨어? 어디서 가지가 어디를 뻗은 거야? 에이, 이렇게 조금 조금 돌려놓자. 이차 이렇게. 아, 이뻐 이뻐. 이게 그렇게 한 송이 피고 두 송이 피서 나를 웃기더니 이렇게 커졌어요. 그래도 피는 피기 시작하면은 요거 이렇게 구부러가지고 낑겨가지고 이렇게 나오나? 응? 이상하게 나오네. 쟤들 힘이 으쌰하고 펼쳐지겠지. 이제 낑겨서 구부러졌어요. 이렇게 등 돌리고 구부러진 것도 착착 피겠지 하나씩. 아이고, 얘네도 물이 고픈가 보다. 물 매일 주는데도 고픈가? 이게 얘네들은 물이 고프면은 이렇게 수분 증발 안 되라고 다 땅으로 잎이 향해 있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하려나 하려나도 이쁘게 이쁘게 막 필 때니까 가든에 제일 이뻐요. 제일 이뻐. 1년 내내 겨울에도 피는 하려나. 요것도 아이고 분갈이 해야 되는데 못하고 그냥 있고. 부지런히 일은 하긴 하는데 왜 이렇게 표도 안 나고. 응? 분명히 내가 깨우르고 나가 하지만은 놀지도 않고 매일매일 치우는데도 이렇게 끝이 없어. 끝이 이상하네 이상하네. 봉숭아. 아이고 아이고. 갈랑쿠에도 다 젖네. 무거워서 고개 숙였어. 아 새끼 그냥 달팽이 여기 벌써 이렇게 한입 뜯어먹고 갔냐. 아이 정말 못 말려 못 말려. 아이고 이렇게 새끼가 많이 올라왔어요. 아 이쁘다. 아직도 이거 안 피고 있으니까 아 좀 더 오래 가겠지. 이게 달팽이가 이렇게 한 입씩 뜯어 먹어서 빵꾸를 냈어 이렇게. 세상에. 이것도
하나 떨어졌네, 거의. 결국 이제 지는 것만 남았으니까. 아이고, 아쉬워라. 아쉽고, 아쉽고. 이거 다 정리해서 나가야 되는데. 응? 밑에는 뭐 분갈이 한 거니까 괜찮은데, 저거 다 나가서, 분갈이 하면서. 얘네들 난 분갈이는, 이거 난 흙에다가 계란 껍데기만 섞으면은 충분해요. 한 2, 3년 충분하다고. 이게 꽃이 줄줄줄줄, 연두색 꽃이 이렇게,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것도 햇빛을 많이 보면은, 많이, 꽃이 많이 열려요. 저쪽에 보니까 햇빛 보는 데는 꽃이 아주 많이 열렸던데, 피는 게. 얘네들은 반그늘이라 덜한 것 같아. 찾아야 될 정도로 덜해요, 이렇게. 찾아야 될 정도네. 아이고. 에이. 수선화잎. 이게, 뭐지, 그게? 벌브. 그냥 말리는 것 같아서 또 아침에 요것만 담아주고. 할 일이 많은데, 사람이 아프니, 에이구, 나라도 버텨야지. 나라도 버텨야 돼요. 나라도 버티고, 그래야지 대신 띄워주고, 손잡아주지. 어우,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우, 은들은들. 너무 이쁘다. 아, 좋아, 좋아. 컬러도 이쁘고, 요것도 더 사다가, 이큰 화분에다가, 요즘에 화분 방패 빼서 이렇게, 1년생도 좋고, 다년생도 좋고, 꽃을 심고 싶은데, 그 틈이 없네. 그 틈이 없어요. 장미도 이렇게 펴주니까 좋고. 아, 이쁘다. 쬐그만 꽃이 이렇게 몽글몽글하는 게 이뻐, 이뻐. 오늘은 요 아이리스. 워크 아이리스. 하하하, 요게 이뻐요. 오늘 아침에 참 이쁘다. 어우, 너무 이뻐. 아, 햇빛에 그냥 하늘하늘 바람에 날리니까 정말 이쁘네. 인증샷. 아이고, 어제 35도까지 더운 날인데 병원으로 뭐로 하루 종일 막 뛰느라고 저녁에 물을 못 줬더니 다 시들시들. 아이고, 얘네들은 물 먹는 하마라 매일 물 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시들시들해졌네. 하루만, 아이고, 못해도 이렇게 되니까. 아이고, 이것도 얘네도 가지 않냐도. 아이고, 해는 나오지도 않고 오늘 날씨가 우중충,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푹 쳐졌어요. 꽃봉오리 어딨어? 이게 다쳤나? 어제 하루 만에, 에이, 다 하루 만에 막 이렇게 푹푹 쳐졌네. 세상에, 물병아가도 꼽아줄 건데. 어제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아침부터. 에이, 벌써 내 자식이 벌써 부록의 나이. 에이, 이렇게 건강 챙겨야 되는 애가 워크홀릭이라 완전히 일에 빠져 사는 애라 가로도 모르고 쓰러질 때까지 저러고. 아이, 그 다행히 검사 결과는 이상 없다니까. 아휴, 한숨 나와요. 한숨 놓고 오늘 또 애들은 학교 또 행사가 있으니까 손주 세 녀석도 시간별로 좀 봐줘야 되고. 에이, 할머니는 바빠요. 바빠. 장미 베고니아가 이렇게 꽃피네. 멀뚱한 것만도 너무 이쁜데 이렇게 꽃이 폈어요. 이뻐, 이뻐. 이게 헛꽃이라고 해야 되겠지. 이게 너무 이뻐요.
잘 살아나서 꽃까지 피워주니까 너무 이뻐. 응? 이거는 하나는 따주고 그러면 이파리가 꽃을 묶고 나오니까. 사진 요런데 잘라서 삽목을 하면 참 잘 되는데, 아, 삽목 안 해. 이뻐, 이뻐. 예. 콜레오스도 잘 크고 있으니까 점점 풍성해지고 점점 컬러가 나와서 이뻐요. 이렇게 점점 컬러도 나오고 잎도 풍성해지고 이뻐, 이뻐. 이제 있는 것만, 월동한 녀석들만. 살아남은, 월동했다고 보다는 살아남은 녀석들만 이렇게 올해는 키워보기로. 이렇게 컬러가 이뻐요. 여기 제일 이쁜 녀석. 이뻐, 이뻐. 정말 이뻐, 이뻐. 삐딱하니 이렇게 있어도 그냥 이뻐요. 어, 에이, 이것도 잘랐다. 하여튼간에 이 손이 왜 둔하지? 감각이 있는데. 응? 이거 어디다가 놓지? 이것도 꼽으면 색깔이, 새끼가 컸는데. 에이, 이것도 또 푹 하다가 줄기 잘릴까봐 손으로 푹 쓰셔가지고 이렇게 살아남으라고. 응? 아유, 물렸더니 이렇게 구멍 없는 깨구리 나오는 줄 알았네. 구멍 없는 화분에는 에구 이거 애들바이스인데, 호주 애들바이스 옥살리스. 오, 꽃봉오리 나온다. 저기 꽃봉오리 나왔어요. 옥살리스. 여기 꽃봉오리 이렇게 나오네. 핑크꽃 한번 보자. 그냥 여기다 올려놔야 되겠어. 야, 요거 하나 꽃봉오리. 그게 그건데, 사랑초. 그게 그건데, 여기가 했던 거를 잊어버리고 아무거나 놔둬서 이렇지 계속 뽑아도 계속 나오네. 이렇게 이뻐요. 얘는 입만 봐도 이뻐. 입만 봐도 이쁜 옥살리스 보라색 이뻐요. 이거 이렇게 똑똑 따가지고 여기다가 심었더니 살아났네. 이렇게 다 살아나요. 지라늄만 이러고 힘들어 올라오는 게. 프리티 로즈 핑크. 여기 이파리가 여기 이름표가 있네. 프리티 로즈 핑크. 계속 꽃이 올라오고. 이렇게 백원이라도 잎이 겨울에 살아남고 또 이렇게 꽃을 피워주고. 이게 에구 백원이야. 이게 싱싱하게 살아남으면은, 이거 여기 크면은 꽃봉으로 올라오네. 크면은 성공한 거고. 이게 토마토인데 빼뿌려 이렇게 이쁘게 올라오는 녀석들이 이뻐요. 그대로. 아이고, 에구. 이거 한 송이 펴줘서 제라늄 너도 이쁘고. 이쁘다 칭찬을 해줘야지. 쟤들도 신이 나서 꽃을 피워주니까. 이쁘다. 아이고. 이렇게 뒤는 컬러가 틀려서 단색인데 앞에는 이렇게. 아, 벌레가 있어. 에이, 벌레가 있어. 응? 어딨어? 슬리퍼로 쓱 비벼. 벌레 털어가지고. 에이, 구멍 쏭쏭쏭쏭 구멍 낸 데니까 물어 뜯어가지고. 그래서 요건 꽃은 하나씩 피우는 중. 좋아. 아이, 하루, 어제 하루
전혀 신경 못 썼다고 이렇게 배신자. 아이고, 묵직하게 물졌으니까 오늘은 살아나겠죠 이제부터. 내가 아픈 것보다 새끼가 아프니까는 더 정신이 하나도 없네. 아, 여기 뭐야? 이게 뭐야? 아이고 이쁘다. 이게 뭐지 이게? 무당벌레. 얼룩얼룩. 빨간 것도 있지만 오렌지. 무당벌레. 너 무당벌레지? 헤헤. 좋아요. 이게 꽃송이가 올라오니까 다시 펴주겠지. 이거는 싱싱한데. 응? 이게 왜 이렇게 말랐냐고. 물이 안 들어가나. 에이. 자, 다시 꽃 피자. 자, 자카란다. 완전히 도시에, 온 도시에 막 보라색이에요, 이렇게. 저 앞에도 있고, 집집마다 다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 보랏빛 하늘, 보랏빛 도시입니다. 좋아요. 아, 오늘도 즐거운 하루, 건강하고 씩씩한 하루. 아이. 아침부터 더워요. 22도랬는데 왜 이렇게 더워? 밖에만 급하게 물지고 하느라고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네. 아, 준비하고 나가자. 좋아, 좋아. 아이고, 아침 나가는데 행운목. 행운목. 아, 사진 찍다가. 아이, 알았네. 그냥 갈 뻔했어요. 오리발. 이렇게, 와우. 이렇게 이쁘게 활짝 펴가지고. 이렇게. 그냥 정신없으니까 세우지도 않고 이렇게 이게 행운목이에요. 너무 좋다. 이쁘다 이쁘다. 아 이쁘게 폈어요. 엄청 많이 폈네. 이렇게 네 오리발 안개한 자카란다 나무. 와 정말 너무너무 뭉탱이로 꽃이 뭉탱이로 있어요. 너무 좋아. 이뻐 이뻐. 이렇게 온 도시가 이렇게 자카란다에 보랏빛 도시예요. 와 이쁘다. 이 집이 코너에 있는 집인데 또 나무가 괜찮아요.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와 언제 피나 했더니 이제 만개해가지고 비가 오고 바람 불면 떨어질 그런. 아 좋다 좋다. 이렇게 저기 지나가면서 아저 앞에 잘 피고서는 피크닉 가면 좋겠다 하는 집이에요. 코너 집. 좋아 좋아. 도로에서 스트리트로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렇게 맨날 여기 언제 피나 이거 언제 피나 이렇게 온 도시에 가로수가 자카란다 나무가 많아서 이렇게 보랏빛 도시가 됐어요. 좋아 좋아. 다 이쁘다. 저 밑에 이 꽃이 얼마나 지독하냐면은 우리 둘째가 차를 세워놓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 차에 자카란다 꽃이 맨날 떨어져가지고 꿀 떨어져. 이날 물 청소를 물만 센 물만 막 닦아내도 안 닦아지더라고. 차가 지가 애끼는 거니까 차를 문질르지 못하게 하니까 물만 했어요. 근데 가져가서 청소해도 진짜로 안 닦인다고 지독하다고. 뭐로 닦았는지 몰라. 저차 밑에 나무 밑에 차 세우면 안 돼요. 이게 맨날 완전 여기가 하얀 게 자카란다 꽃꿀로 끈끈해져요. 끈끈해져. 아유 정말 정말. 근데 보기는 너무 좋아요. 자카란다 꽃게 너무 좋다. 우리 집 자카란다. 와 바람에 막 부스스스 떨어졌어요. 그 뒤에 핑크색. 아, 보라짙은 나무가 잎은 다 떨어지고 잎은 이렇게 막다 떨어지고 이제 다음 자카란다 다음 꽃필 준비하고 있어요. 아,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태풍이 오니까 엉망진창. 와와와. 좋아 좋아. 이웃집 자카란다 수영이 제일 멋있게 내 방에서 창밖을 보면은 요게 딱한 그루. 너 어디서 나오냐? 어?
저 카펫에 깔고 누워 있었어? 너뭐 했길래 이 목줄이 이렇게 단단하게 조였어? 또 놀자고? 어제 수그머니 나오는데? 응? 나 자카란다 나무 저거 보고 있는데 너 이럴 수가 있어? 와, 보랏빛 하늘. 정말 좋아요. 그래도 이게, 굉장히 자카란다 길이 있는데 거길 못 가고 있어. 거길 못 가고 있어. 아, 비 안 왔으면 좋겠다. 주말에 한번 가고 싶어. 정말 정말 멋있는 자카란다 길이 있어요. 시티에. 아이고 좋다. 저 멀리 있는 저 수영 좋은 저런 녀석 보면 너무 좋아요. 아 좋다. 우리 시드니 아니 호주 전역에 수험생들은 땀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자카란다 계속이라. 아이고 이제 10월 2주 지났나? 2주 지났네. 이제는 2주면 끝나요. 한 달간의 수험기간 HSC 기간이라. 아 이 꽃을 제일 싫어요 수험생들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좋아 좋아. 다들 좋은 성적 내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장래가 펼쳐지기를 꿈을 꾸자고. 좋아 좋아.